일단은 그 문제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비밀이 다 숨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시작할 때 자꾸 상체로 돌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다운스윙을 시작을 할 때는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마찬가지로 하체가 리드가 돼야 되거든요. 하체로 리드를 해야 클럽이 뒤따라오면서 이렇게 넓게 우아한 느낌으로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하체 리드를 만들 수 있는 백스윙을 못 만들어놔서 그래요. 하체 리드를 할 수 있는 백스윙을 못 만들어놔서. 그게 어떤 얘기냐면 어드레스를 해서 백스윙으로 갈 때 골반이랑 내 상체랑 골반이랑 다 같이 돌아가서 그래. 그러니까 꼬임이 안 생기고 그냥 이렇게 통짜로 도는 것만 되는 거예요. 회전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게 하려고 해도 여기서 넓게 해도 이렇게 되고 힘을 줘야 되니까 아니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을 100이라고 치면 이 몸통에서 100을 다 가지고 있어야 팔에 힘이 빠져서 그대로 스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몸통이랑 하체랑 같이 돌아가게 되면 이 힘을 100% 쓸 수가 없어. 이미 여기에는 힘이 헐렁헐렁하게 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미 팔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휘둘러지지가 않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체는 무조건 고정을 하고 상체가 회전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십자가로 꼬여 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미지상. 그래서 하체는 고정, 상체는 이렇게 회전. 근데도 보면은 저도 이렇게 고정을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돌아요. 그러니까 아예 고정하려고 해도 돼요. 그래서 백스윙을 쭉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고정을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느낌으로 백스윙을 쭉 가줘야 지금 말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 텐데 이렇게 몸이 꼬여있는 상태가 됐을 때 다운스윙을 시작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동시에 그냥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미 하체 리드는 돼 있어요. 다 이렇게. 그 다음 클럽은 자연스럽게 풀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스윙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피니쉬를 할 수 있죠. 근데 백스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여기 고정하고 상체만 돈다고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피벗이에요. 리버스 피벗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왼쪽 어깨가 오른쪽 살짝 아래쪽으로 움직인다 생각을 하고 꼬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내 체중이 오른발 안쪽에 딱 모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딱 모여 있을 때 스윙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빈 스윙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뒤로 딱. 그러면 저는 지금 힘을 안 주고 스윙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스피드가 굉장히 빨리 나와요. 이런 것들이 하체와 상체의 꼬임으로 인한 힘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렇게 아까 PD님이 질문한 것처럼 몸이 다 통짜로 돌기 때문에 팔 힘으로만 세게 휘두르게 되고 막 팔도 막 구부러지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백스윙을 꼭 체크해보고 백스윙을 하실 때 왼쪽 어깨가 이렇게 오른쪽 주머니 방향, 오른쪽 아래 방향, 오른쪽 주머니 방향으로 오게 하고 오른 다리는 허벅지 안쪽에 힘이 실리게 이렇게 백스윙을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하체 리드를 자동으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꼭 한번 해보시고 드라이브 한번 잘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김없이 한번 보여드려야죠, 제가.